최근 우리 비트코인 지금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많은 투자자들과 전문가 그리고 코인 시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비트코인의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비트코인의 전망과 앞으로 남은 이슈들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앱 자산운용사인 바네크에서는 비트코인이 올 4분기에 강세장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얼마 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됐기 때문인데요.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런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 달러의 가치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비트코인의 사이클 후반부에 가까워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두 번의 반감기 후반부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이 과거 패턴을 따른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1월에는 저점 대비 290% 상승하였으며 두 번째 반감기 땐 409%,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 땐 251% 상승이라는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과거 패턴을 따른다면 연말까지 15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로 1억 9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이죠. 다음은 우리 비트코인 차트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3월 달부터 시작된 요 하락세를 다시 반전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이렇게 저항 라인을 깨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월 달부터 시작된 하락장 터널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지지도 마찬가지고 저항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힘든 달인 9월 달도 지나가고 있고, 이 반감기 사이클 안에서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 10월 달 정도에는 이제 저항 쪽까지 쭉 깨고 올라가서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부근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시네요.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에 엄청난 이벤트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이벤트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실 건데, 이거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자체에 엄청난 양의 자금이 들어올 이벤트이니 이번 영상도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올해 11월엔 미국 대선이라는 가장 큰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탄한 지지층들을 얻기 위해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당선 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할 거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는데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선되면 첫날 SEC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리 겐슬러를 해고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하나 내걸었는데요.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큼 그동안 가상자산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사람이라 그런지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수많은 청중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 동향을 내다봤을 때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은 10년 내 최대 200배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올해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테마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맞아요. 바로 미국 대선 테마입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을 대선 테마가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대선의 구도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태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을 의식한 해리스도 코인베이스나 서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두 대선 후보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의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대선 관련 코인들은 항상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마가코인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40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을 딴 카마코인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1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선 관련 코인은 마가나 카마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십, 아니 수백 배 갈 수 있는 유망코인들은 정말 많은데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나도 빨리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난 수익을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떤 코인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3만%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넘쳐 흘러서? 물론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짧은 시간 내에 큰 돈을 벌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집 한 채 사드리고 얼굴만 봐도 예뻐 죽겠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좋은 거 해주고 남들보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거 아니신가요? 만약에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못 사놓고 후회하고 있고 10년 전엔 애플 주식, 불과 5년 전엔 비트코인을 못 사서 후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또 똑같은 후회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대선 관련 코인은 올해 대선 전까지 최소 3만%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선 테마에 뛰어드는 건 전혀 늦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코인에 좀 더 집중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제가 대선 전까지 몇 프로 상승 보고 있다고 했죠? 최소 3만% 이상 상승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최근까지의 거래량을 합산해 봤을 때 세력들이 매집했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걸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이 100원도 안 해요. 굉장히 저렴하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무리하게 많이 담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냥 시드 되시는 만큼만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만%면 300배죠. 만원, 5만원으로도 수백, 수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유망코인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올해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미래에 이 코인으로 정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정책상 크리에이터 권장사항에 문제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인명을 제가 노골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2024년에 기회를 꼭 잡아보고 싶다,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제 구독자분들께만 한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솔직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텐데 제가 구독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이쪽으로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후원은 절대적으로 사양하겠고요. 이쪽으로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점심 전에 확인해서 정보들 빠르게 넣어드리고 있으니 점심 때 문자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행력인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기회가 생겨도 계속 의심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캐치하고 기회를 잡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만큼은 꼭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